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 2.2 디젤 사륜 오링크 다이나믹 에디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식 42,3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상태 어떤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색상을 먼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렬적인 색상에 빨간색 색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생각보다 빨간색 색상 하면 어울리기가 힘든데 렉스턴 스포츠 하면 약간 와일드한 모습이 좀 나오는 차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정렬적인 레드 색상이 굉장히 어울리는 차량이고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짧은 연식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흠잡을 부분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면부만 살펴보게 되어도 일단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일드한 남성성을 그대로 나타낸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멋스럽게 생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앞쪽에 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 큼지막한 사이즈의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역시나 짧은 키로수 연식답게 헤드라이트 컨디션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 데이라이트 또한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펜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적재함까지 쭉 보게 되시면은 외관상 딱 봤을 때 이제 렉스턴 스포츠라고 하면은 막 짐을 싣고 다니거나 험하게 타거나 요랬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수 자가용으로만 사용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 굉장히 훌륭하고 매끈한 바디라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블랙 휠로 이제 레드 블랙 해갖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의 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뒤쪽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휠의 기스나 흠집 이런 부분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관리 상태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운전석 쪽 하단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모두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탑승할 때도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렉스턴하고 디자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길이가 한 5cm 정도 칸이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나는 짐을 조금 더 많이 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렉스턴보다는 칸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이제 짐 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 5cm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 차량은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후면부 라인 살펴봐도 아무래도 적재함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뒤쪽 적재함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열리는 방법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뒤쪽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줄을 당기셔서 오른쪽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개폐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뭐 위로 올라가거나 뭐 요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미닫이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짐 같은 거 실으실 때는 요걸 이제 끝까지 밀어 넣으신 다음에 뒤에 짐을 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뒤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뭐 사실 외관은 거의 볼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조수석 앞, 뒤 모두 신차와 같은 컨디션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네,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시트 컨디션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시트에 오염이나 이염, 찢어짐 이런 부분은 아예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매트 또한 이렇게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작업을 해놓은 차량이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뒷자리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승차감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탄 흔적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소리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42,390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위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앞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네. 수리남이라고. 네. 라디오 볼륨 소리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 이렇게 풍량 조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고 계시면은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기어봉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사용감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사륜, 이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륜, 사륜, 네, 하이로우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한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또한 굉장히 빡빡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보게 되시면은 뭐 생각보다 엄청 크지는 않지만 짐 수납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콘솔 박스 공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기청정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스티어링 휠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핸즈프리 기능 및 볼륨 조절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이 추가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미끄럼 방지 시스템,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그리고 후측방 감지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온오프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은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도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연식과 키로수가 많이 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소음은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당연한 얘기겠지만 누유나 미세 누유는 일절 없는 차량이고, 아직 신차 워런티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엔진 미션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쌍용 자동차의 레스턴 스포츠칸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빨간색 차량이라고 하면은 고객님들이 이제 선호하는 색상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렉스턴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거 찾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량 상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차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